What's in my cycle? 안녕하세요, 모에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자전거를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항상 잘 태워주는 이 자전거에는 뭐가 달려있고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프레임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위아위즈 레디컬 프로 B입니다. 작년에 사게 되었어요. 풀카본 자전거이고 일체형 핸들바를 원래 달고 나온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위아위즈 레디컬 프로 B를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해외 사이즈랑은 잘 안 맞는 몸이어가지고 XX 스몰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자전거가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저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꼭 파스텔 톤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용인에 자전거 샵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놀러 간 김에 자전거 사장님한테 위아위즈도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는데 그러면 이거 커스텀 할 수 있냐? 그러니까는 커스텀 비용이 너무 저렴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자전거를 사야 했으니까 말이죠. 이게 커스텀 색깔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색깔이 나올까봐 위아위즈 자전거들 중에서 좀 예쁜 색깔을 얘한테 입힌 거죠. 그리고 로고는 좀 깔끔하게 그냥 화이트 색상으로만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도 색깔을 넣고 핸들바에도 색깔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되지만은 저는 요 검은색도 라인이 예뻐가지고 그냥 요렇게 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 프레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장 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 아직 자전거 잘 몰라서 순정 그대로 쓰는 편이거든요. 위아위즈는 순정 휠이 알루 휠이라서 무게감이 조금 있어서 제가 파워가 없는데 자전거가 너무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경량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휠이잖아요. 그래서 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파스포츠 올 카본 휠이에요. 그리고 파스포츠 중에서도 S4 튜블리스 모델을 사서 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가볍고 경쾌하고 그리고 PR 찍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DI2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죠? 전동식 구동계는 이렇게 딸깍딸깍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경쾌하고 타면서 와 나 정말 돈 쓴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전동식 구동계 딸깍딸깍 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 작은 기어에서 큰 기어로 넘어갈 때 너무 징 털커덕 하는 그 소리가 너무 로봇 변신하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큰 구동계로 넘어갈 일이 많이 없지만 아무튼 요로 넘어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사도 전동 구동계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녀석은 바로 요 페달입니다. 페달은 와후의 스피드 플레이 페달입니다. 제가 이 스피드 플레이 콤프 페달로 바꾸게 된 이유는 이것도 제가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니까는 자꾸 장비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그네틱 클리슈즈, 뭐 MTB 클리슈즈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봤었는데 그나마 좀 쉬운 요 스피드 플레이 콤프로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바꾸고 나서 클바링을 아예 안 해요. 뭐 운동하시는 것처럼 바로 빠져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조금 쉽게는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린다고 해서 바로 빠지진 않고 얘도 탁 돌려야지 빠지는 그런 확실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초보자일 때도 조금 연습용으로 쓰기에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뭐 뒷근육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잘 쓰고 있는 페달입니다. 써보니까 더 좋은 점은 앞뒤가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살짝의 유격이 있어서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씩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탈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비만 이제 하는 거죠. 장비빨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계는 가민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산지 며칠 안 됐고요, 가미는. 그 전에는 사이플러스라는 속도 나오고, 심박수 나오고, 케이던스 나오는 것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왜 바꾸게 되었냐면은, 이렇게 훈련이나 또는 내 통계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날 라이딩을 했을 때, FTP가 어땠고, 회복이 어땠고, 강도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지수가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성과 알림. 그러니까는 사람이 되게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 정도로 내가 탔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고,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는 운동도 추천해주고, 그래서 너무 신박해서 게임 같잖아요, 꼭. 지도도 당연히 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런 운동 효과나 앞으로 해야 될 운동에 대해서 얘가 소개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지출했죠. 그리고 너무 귀여운 고양이 케이스. 냐옹냐옹. 자,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해주실, 자, 저는 촬영을 할때 이렇게 인스타 360 1X2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일체형 핸들 바에는 그냥 평범한 이 악세사리는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고정을 잘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동그란 360도 카메라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360도 카메라 이 연결하는 곳을 길게 빼서 내 모습을 많이 찍기도 하고 그리고 타는 모습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바 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달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자전거를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전거도 소개할 수 있는 왓츠 유어 사이클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전거를 소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웃기지? 자기 자전거를 소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드 자전거다 보니까는 최대한 짐들을 줄여서 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뭐 어떤 자전거든 간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타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내 돈, 내 산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유용한 아이템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품 이름이나 그럼 다음번에는 라이딩하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